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보는 제 동생 얼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동생이 좋아하는, 제 동생이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립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옆에 제 동생이 등장해서 바르는 걸 보여드리면 취향이 저랑 닮은 것 같아가지고 동생분 틴트 조합들 보고 싶어요. 이런 댓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서 보여줘봐. 너무 포대자루 같은데. 이렇게. 이 안에 있는 틴트들 한번 꺼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지 안 보이게 좀. 이미 다 보였는데요. 이렇게 제 동생은 오, 뭔가 취향이 좀, 네, 톤이 되게 안정적으로 균일하네요. 자, 네. 어떻게 좀 마음의 평화 안정이 되었나요? 제가 네 아주 잘 쓰고 있는 친구는 나오나? 오. 보여주신 것 찍어주세요. 이것은 로맨입니다. 어디 어디로 찍어? 아니 이 진짜 쿠션은 좀 내려보세요. 가운데 가십시오. 필요합니다. 이거는 막 다 끝나갈 때까지 저는 그거 못 맞출 거거든요. 무슨 색이죠? 이거는 서울데이즈라는 쿨톤의 MLBB 색깔. 아 맞아요. 제 동생은 아마 뭐 추정이긴 한데 쿨톤인 것 같아요. 네. 손등이나 입술에 발라주세요. 물론 입술에 하면 더 예쁘긴 한데 입술을 시작을 하면요 계속 집었다 발랐다 해야 되거든요. 이미 해버렸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젠 다음으로 보여줘야 할 틴트들도 다 지웠다 발랐다 각오를 해주시고요. 오, 쿠션도 헤라. 헤라를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좋아요. 어, 진짜. 피치로 블랙 쿠션. 네. 블러셔는 뭐 어디 거죠? 피. 피. 와, 롬앤에서 탈출했네요. 네. 롬앤도 쓰는데 요즘에. 피 돔재형이고요. 오, 예쁜데? 오, 예쁘다. 그쵸?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드리는 걸로. 어떤 컬러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컬러? 그러니까 이 서울데이즈가 다른 색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더 잘 느껴진다? 코랄 핑크? 코랄 핑크 느낌? 아닌가? 자신감을 가져요. 약간 말린 장미빛. 초점 잘 맞아. 뿌듯해. 세 통째입니다. 오, 서울데이지만? 네. 아, 사실 아직 네. 한 통 뜯진 않았지만 어쨌든 세 통째 쓸 겁니다. 쟁여놓았들. 네. 쟁여템. 아니. 어? 어, 그치.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보여줄 색은요? 이것도 많이 쓴 건데 센슈얼 파우더 매트 틴트의 데자뷰라는 컬러입니다. 벌써 두 통째네요? 네, 맞습니다. 이 색은 어떤가요? 얘는 그 서울데이즈랑 같이 하면 아주 찰떡입니다. 이렇게 꿀조합이구나. 네. 최애 조합? 맞습니다. 입술 안쪽에 바른 거죠? 서울데이즈를? 네. 근데 좀 많이 발라서 없어졌네? 서울데이즈가? 데자뷰가 더 많아졌네. 꿀조합. 제 동생의 센슈얼 파우더 매트 틴트 꿀조합은요. 서울데이즈를 입술 전체적으로 바르고 이를 입술 안쪽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아, 자꾸 진짜. 세트로 쓰다 보니까요. 두통. 왜? 초점만 치는 거예요. 아, 진짜. 초점이 잘 맞고 있어요. 뿌듯합니다. 아이고, 진짜. 다음은? 네. 베티. 베티라는 색입니다. 베티 색 저도 좋아해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 라인은 특징이 파우더 매트랑 다르게 프레쉬, 그러니까 촉촉하고 산뜻한 제형입니다. 맞아. 살짝 광택이 나는데요. 이 광택이 과한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끈적이는 광택도 아니고요. 저 많이 더운가 봐요. 왜요? 땀이 나요. 열정적인 편? 땀 보이나? 아니, 오, 초 근접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녀. 여러분, 제 동생 피부 좋죠? 다음에는 스킨케어 루틴도 한번 찍어달라고 할게요. 진짜. 이렇게 입술 안쪽 위주로만 바르네요. 예. 풀립하면 안 어울리니까요. 방창이네. 예. 얘는 좋은 점이 화장을 어떻게 해도 다 잘 어울려요. 그래서 좀 요즘엔 핑크 화장을 하는데 핑크가 아닌 그거 뭐지? 코랄인가? 그런 거랑 보여줘. 애프리콘 미. 애프리콘 미 섀도우 팔레트를 사용을 할 때도 베티를 사용을 해도 예쁘다고 괜찮습니다. 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때나 휘뚜루마뚜루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입생로랑 틴트. 이게 이름이 뭐지? 아, 이거 어렵더라. 입생로랑 이름 읽는 거 힘들어. 따뜻
두아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컨 아, 하지마 아스. 입술 색을 죽이고 보통 틴트를 바르시네요? 네. 왜요? 제가 입술 색깔이 많아서요. 그래? 네. 뭐가 많아? 아, 색이 진하다고. 그거랑 그거랑 뭐가 달라? 내 뭐랬지? 뭐가 많아? 아, 색이 진하다고. 니는 뭐랬지? 색이 많다고. 색이 많다, 색이 진하다. 뭐가 달라? 똑같은 거. 다르지? 아, 그렇네. 응? 아, 진짜. 그게 대화가 뭐야? 아니, 근데 진짜 들어보니 색이 되게 진하다. 왜 그래? 어? 그 나한테 뭐. 이게 색깔을 잘 보이게 하려면 쳐야겠더라고. 근데 베이스랑 섞이는 느낌 안 나요? 이렇게 바르면? 네. 아, 착하더냐. 막 판을 이용해가지고. 내 얼굴만 한데? 아, 또 헛소리. 헤어 쿠션이 왜 좋죠? 아주 촉촉하고. 매트 쿠션인데요? 맞아요. 그치만 촉촉해요. 매트 중에서는. 그렇군요. 그리고 마스크에 안 묻어나요.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저희 집이요. 땀이 정말 많거든요. 최고. 아까 코에 땀이 나가지고. 제 동생이 진짜 땀이 개쩌는 아이인데요. 그래서 마스크에 쓰고 이 땀 때문에 묻어나는 걸 또 싫어하는 아이입니다. 저는 묻어나도 사실 상관없는데 얘는 묻어나는 걸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블랙 쿠션을 너무너무 잘 쓰고 너무너무 좋아한다니까. 몇 통째 쓰고 있지? 진짜 많이 썼어. 그지? 응. 일단 두 통 내가 다 써서 버렸고. 너무 예쁘죠? 색깔. 이게 최애입니까? 그건 아닌데 좋아하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아무튼. 땀 흘리면서 영상 찍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요. 제가 뭐가 내가 내 열정 내 열정 최고. 단점이 내가 매트인데 촉촉하다 했잖아. 이거를 바르고서는 입술이 그렇게 튼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얘는 바르고 조금만 있으면 갑자기 입술에 각질이 막 올라와. 왜냐면 원래 입술이 건조해서 얼굴이 나도 건조한 편이니까. 디올 립밤이죠. 맞아요. 아주 유명하죠. 네. 발색이 어떤 편입니까? 원래 입술을 보여줘야 되나요? 네. 근데 지금 마찰이라서 좀 입술이 빨개졌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언니의 노고라는, 언니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누구 언니? 저요. 나? 저요. 왜? 제가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아. 갑자기 내가 찍는 듯. 지가 수고한다고.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많이 죽었네. 네. 자, 얘는요. 네. 화장 안 할 때. 네. 생기 있어 보이고 싶으면. 맞아, 맞아. 발라요. 뭐 원래 립밤 바르고 나면 좀 시간 지나면 하얘지잖아. 오, 맞다. 안 그래? 맞아. 아니, 그런 립밤들 있어. 내가 그래가지고 립밤을. 약간 딱풀 바른 것 같지? 이게 입술을 보호하려고 발랐는데 입술 색깔이 하얘지니까 아, 이게 보호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얘는 그렇네. 그런 게 없이 너무 촉촉하고 하루 종일 촉촉해서 좋아요. 그냥 바르고 해도 좋아요. 맞아요. 얘가 진짜 휘뚜루마뚜루죠. 네. 롬앤 틴트이고요. 이 프로즈는 웜하지 않나? 맞아요. 그치만 예쁘기 때문에 샀죠. 맞아요, 여러분. 웜, 쿨 너무 치중되지 않고요. 예쁘면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색은 어떤 색인 것 같아요? 언제 발라요, 이런 거는? 얘는 네. 멘트 얘도 좀 근데 내 모든 틴트가 다 똑같은 게 휘뚜루마뚜루 다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것저것 이렇게 색깔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맞아. 페레를 참 좋아해요. 맞아요. 친구를 산 이유는 제가 무슨 인스타를 보다가 네. 어떤 분이 이걸 발랐는데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뻐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이거였어. 물어봤어요? 댓글 남겼어요? 아니요. 뒤졌죠. 뒤졌다고요? 응. 몇 가지 것들 중에 좀 제일 응. 온도가 어두운. 그렇네. 예쁘죠? 되게 차분하다 이거. 그런 자리에 발라요. 차분해야 되는 자리. 차분해야 되는 자리. 예를 들면 상담을 간다거나. 아, 내가 상담을 하는 거였지만. 그렇지. 마스크를 써서 어차피 보이진 않겠지만. 마음가짐이라도. 그렇죠, 그렇죠. 다음은? 다음은? 또 헤라입니다. 또 헤라입니다. 방법이 있어요. 내가 팁이 조금 이렇게 도톰. 오동통. 맞아, 맞아. 사람 머리 같죠? 뭐? 얼굴 까만 게 얼굴이고. 그렇네. 위에 올라가는 게 약간 귀여워 보인다,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얘는 일단 쓱 해서 빨리 다 발라.
입술 전체를. 어. 조금 기다려. 그리고 안쪽에만 다시 바르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하면 얘가 좀 입술이 통통해지게 되는 그 플럼핑 효과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통통해지고 안에만 더 통통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유일하게 음파음파하네. 그렇게 제동생을 계속 보셨죠? 얘가 입술을 음파음파랑 이렇게 문질문질하는 거 엄청 많이 하는데 얘만의 레드색이야. 맞아. 다음 따닥 따닥 롬앤 글래스팅 워터 틴트. 제가 생각했을 때 왠지 8호일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오. 대단하죠? 롬앤 덕후 답나요? 네. 그게 있다더라고. 호수마다. 1, 2호는 뭐, 핑크, 뭐, 이런 코랄로. 식으로. 3, 4호는 그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 그 드라마에서. 진짜 립스틱 관련한 이야기야? 우와. 그 립스틱은 아니고 화장품 회사 이야기야. 근데 거기 주인공 여자가 색조 담당이거든. 근데 이게 바로 보니까 똑같네 색깔이. 손정이 한번 써보세요. 이게 로맨 로제 스트림이고 이게 레드라인. 내 손정이 예쁘긴 한데 누는 내일이죠? 우후라 우후라 최고. 나는 대싱 디바가 좋던데. 대싱 디바예요 여러분. 우후라 신디바. 어라. 네, 신디바. 어라. 맥 립스틱이에요. 맥. 이거 한번 읽어봐. 나 대문자로 이렇게 읽는 거 싫어. 싫어해. 알았어. 402번을 베이스로 바를게요. 네. 진짜 여러분, 맥 립스틱이 이렇게 발림성이 좋은 거 저만 몰랐나요? 저는 맥 립스틱 다들 좋다고 하는데 너무 뻑뻑하게 발려서 못 쓰겠더라고요. 맞아요. 427번은 입술 안쪽에만. 코랄인가요? 코랄은 아닌 것 같아. 완전 레드? 레드다 레드. 그래서 정말 조금만 발라야 돼. 안 그러면 갑자기 너무 촌스러운 색깔이 돼버려서. 촌스러운 게 어떤데요? 좋죠. 그렇죠? 응. 전 촌스러운 거 좋아해요. 하지만 전 촌스럽지 않게 바를 건데요. 그러면 더 좋고요. 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바르는 걸 좋아합니다. 네. 혜진이의 원픽은 자주 쓰기도 하면서도 재구매는 무조건 할. 지금 당장 쓰지 않더라도 항상 나한테 있어야 한다. 이런 제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맞춰보세요. 봤죠? 아니 안 봤어. 안 봤어? 저는요 서울데이즈일 것 같아요. 짜라랑. 맞죠? 맞아요. 야. 판파스가 품절 대란이 일어날 때 맞아. 이제 쿨톤들 사이에서는 서울데이즈가 원픽 원탑. 진짜. 이렇게 해서 혜진이의 최애 립 소개를 마쳤는데요. 아니. 12시가 넘었어요. 여러분 12시 10분이에요 지금. 대박이죠. 여러분 이제 씻고 잘 거예요. 안녕.